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커다란 SUV를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수상용의 지포 렉스턴 차량이고 이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8년식 15,000km 탄 완전 시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전체적으로 연식도 좋고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색상도 다크 블루 색상이고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그릴부터 이렇게 하단까지 보시면 여기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엠블럼도 그냥 신차 그대로예요. 진짜 신차 그대로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라인 되게 멋있어요. 일단 문콕이나 장기수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발판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고요. 타이어 힐 엄청 멋있어요. 타이어도 20인치 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신차를 뽑으시고 이때까지 만 키로 조금 넘게 주행을 했으니까요. 정말 아끼고 아끼시면서 관리를 했던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면부 되게 멋있어요. 쌍용차지만 되게 수입차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이고 일단 후면부 공간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후면부 공간 지금 보시죠? 보이시죠? 엄청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닥까지 예전 고객님이 이것도 이렇게 따로 매트도 따로 설치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관리를 딱 잘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 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다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매트까지 깔려 있어서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에 6대4 폴딩이 돼요. 그래서 6대4 폴딩을 하면 더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쌍용차가 되게 단단하잖아요. 단단해서 진짜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인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끈이 있어요. 끈. 요거 끈을 슉 잡아당기면 이렇게 완벽하게 눕혀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넓어요. 일단 넓고 그리고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2018년식에 만 몇천 킬로 주행했고 뒤에도 거의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차박하면 완전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쪽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 디퓨저까지 엄청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고 과감하게 생긴 그런 차량입니다. 뒤쪽 이제 테일램프 보시면요. 장기수도 하나도 없고 깨지거나 백화 현상도 아예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완벽한 너무 완벽한 차량이고 우에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우에도. 네. 엄청나게 멋있죠?
되게 멋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2열 공간 보시면 이쪽에 네, 넬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쭉 찍어주시면 시트적인 부분 아 완전히 깔끔하고 바닥에도 코일 매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시트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소재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정말 이 차량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요.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어떤 옵션이 가득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네, 키로수 보시면 15,286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큰 넓직한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넓은 미디어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내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네. FM AM 어. 네, FM AM도 네, 소리 훌륭하게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너무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오토, 프로토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온도 조절하고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완벽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시보드를 보시면 우드로 돼 있어요. 우드랑. 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통풍 시트, 여기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파킹 센서 그리고 여기 오토 홀드 기능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컵 홀더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콘솔 박스를 이렇게 눌러서 열으면 네, 엄청나게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용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여기 핸즈프리 기능 다 되어 있고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도 전동 시트예요. 이렇게 전동 시트로 편리함을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실내 클리너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엔진 소리 너무 좋고 미세누유나 누유가 하나도 없고 1인 신규 차량에 관리 상태 너무 즐겨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완벽한 차량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서 가격도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 마진이 없고 정말 좋은 차량 고객님한테 지금 선보이는 거니까요. 전국에 똑같은 차는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